핑크 좋아하나 혹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입니다. 핑크 블랙핑크 인 유어리아 블랙핑크 핑크 핑크 메이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는 스킨케어까지 했고요. 그럼 바로 선크림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의 최애 때 웨스프와 워터스플래시 선크림 발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살짝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켜놨어요. 살짝의 선풍기 소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선크림은 밀지 말고 톡톡톡톡 얹어주세요. 이마는 발라주지 않겠어요. 최근에 제가 리뷰해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요 자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윙크 23호. 진짜 이 쿠션은 휘뚜루 마뚜루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 퍼프 느낌도 너무 좋고. 아주 좋아, 딱 좋아. 오늘은 살짝 블러셔로 포인트를 줄 거라서 이쪽 볼따구를 좀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볼에 있는 잡티는 이 라카 신스틸러 컨실러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이쪽에 좀 썩은 잡티들을 조져줄게요. 좀 밝다. 얼굴 안쪽에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줄게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N23호. 이거는 23호인데 조금 밝게 나와가지고 안쪽이랑 턱부분 이렇게 커버를 해줄게요. 조금 말립시다. 아, 여러분 진짜 날도 더워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갑자기 터지면서 이 땀쟁이인 나는 한여름에 마스크 끼고 다닐 자신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제발 마스크라도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잠잠해서 괜찮았는데 참 불안하다 요 말씀입니다. 최근에 구매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요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예요. 브러쉬로 해줄게요. 근데 얘가 정말 입자가 고와가지고 가루날림이 아주 대박적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유분을 완전 확 잡아줘요. 눈가 부분이랑 얼굴 쉐딩 들어갈 부분이랑 치크 넣을 부분에 그냥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거의 알약먹어. 오늘은 막 눈썹이 그렇게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눈썹 살려가지고 토니모리 이지터치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그레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진짜 은은하게만 세우셔서 페이크를 만들어줄게요. 아이섀도우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핑크핑크 무드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살구 베이지 컬러로 스킨푸드 카라멜 마카롱 컬러로 눈에 조금 더 브라운한 느낌을 줄게요. 눈까지 핑크핑크하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안 되니까 아이 메이크업은 조금 브라운브라운하게 할 거예요. 이런 핑크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이용해가지고 눈꼬리 부분이랑 언더에 플랫한 브러쉬로 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눈꼬리만 이렇게 앞머리에도 눈에 뷰러를 해줄게요. 페리페라 잉크카라, 잉크블랙카라 이거 사용해가지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전 이거 좋은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코 쉐딩 넣어줄게요. 저는 요거 뭐야? 요거 마스카라 솔직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쉐딩 쉐딩. 눈이 이렇게 아, 좀 아이 메이크업이 좀 진해진 것 같은걸? 아 머리가 수습이 안 돼. 잘라야겠다 좀. 제가 최고로 애정하는 요 크리니크 누드팝 사용해가지고 블러셔 해줄게요. 얘는 긁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브러쉬로 콕콕콕콕 긁어요, 이렇게. 톡톡톡 누르는 게 아니라 긁어요. 긁으면 얘가 좀잘 나오거든요? 눈 밑에서부터. 얼굴 안쪽까지. 블러셔도 똑같이 톡톡톡톡 얹어줄게. 오늘 블러셔는 얘로만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요걸로는 베이스를 깔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물들었을 때 그만둘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볼터치 베이스를 깔아주셨잖아요. 에뛰드 러블리 쿠키 블러셔 진저니 쿠키로 블러셔 포인트를 줄게요. 얘는 잘 묻어나오기 때문에 좀 털어가지고 볼 중앙에만 눈 밑에만 살짝씩 얹어줄게요. 대망의 립을 발라줘야 되는데 입에 묻어있던 립밤을 지워줄게요. 요런 컬러로 립 라인을 먼저 딸게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요 라카 립 컬러로 살짝 뭔가 쿨한 느낌의 핑크 컬러가 나왔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제가 보여드린 핑크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오늘 이렇게 되게 뽀용뽀용한 핑크 메이크업 보여드렸고요. 오늘 메이크업이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